네, 샬롬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도영주 여러분, 지금 고국은 설날 명절 아침인 것 같은데요. 저는 꾸팡섬 소해라는 원주민 정글 지역에서 또 성절 설날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꾸팡섬 원주민 교회 건축이 시작될 수 있었고요. 또 어제 알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믿음의 동역자 김 집사님의 그런 헌신으로 우물 파기 헌금이 모두 다 채워졌습니다.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를 함께 해주시고 열심히 또 믿음을 조여주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셔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들을 이라고 하시는 게 정말로 너무나 놀랍고요. 이것이 저희에게 설날, 명절날 저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세뱃돈, 선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오늘 귀한 시간 보내고 있을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축복하고요. 저희는 이제 오늘 지난 이틀간 거기 원주민교회 기둥과 기초를 세우는 작업을 했고요. 지금은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위에 구예배당의 지붕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지금 지붕 해체 작업을 해서 이제 곧 저희가 이 옆에 만들어 놓은 저기 지붕 구조물을 지금 올리기 위한 준비들을 우리 원주민 우리 아들 큰아들이에요. 큰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구예배당 지붕과 몸통을 다 뜯어내면 저 옆에 있는 우리 지붕 구조물 만들어 놓은 것을 이 위로 양쪽에 이렇게 지금 뼈대가 세워져 있지요. 거의 위로 올려서 지붕을 덮을 예정입니다. 구조는 이제 오늘 지붕을 덮고요. 옆에 반칸 정도 저희가 벽면을 만들 예정입니다. 벽면을 높이 쌓게 되면 여기 뭐 선풍기나 또 에어컨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저희가 반 정도 이제 벽면을 덮을 예정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을 다 하고 여기 바닥은 경사가 너무 심해서 저희가 바로 콘크리트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여기 네 아들들이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합니다. 건축 일용 노동직자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저희가 추가로 들어가는 바닥 콘크리트 비용 다 이미 지급을 해서 시멘트를 오늘 새로 또 열포를 배달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옆에 있는 지붕과 옆에 벽면을 오늘 다 처리를 하면 나머지 바닥 정리하는 것들은 여기 계신 우리 교회 촌장님 자녀분들이 충분히 작업을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구교회 지붕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. 이것이 끝나는 대로 우리가 새 교회 지붕을 올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요. 특히 우리 바이낭하고 바박 바이낭 슬라마 빠기 슬라마 다운 바로 슬라마 다운 바로 따뚜 좋아띠가 슬라마 다운 바로 네 까나 코리아 인넥주가 싸마. 네,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직원 인도해 줬고 하루에 지금 뭐 12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은나 씨가 첫날에 와서 밤새 동안 구토 고열로 힘들어했고요. 또 어제는 이런 그 샤시를 자르다가 눈에 그 속바르가 색가루가 들어가가지고 눈이 지금 빨갛게 축이 돼 있어요.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저희 또 교회 짓는 우리 사역자들이니까 끝까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. 마지막까지 저희가 한번 기도해 줄 것은 여기 이제 산을 경찰이 어제 사실은 왔었어요.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그래서 왜 허가도 없이 교회를 건축하냐? 당신은 무슨 목적으로 여기를 왔느냐? 채무 그래서 비자 뭐 여기 임시허가증 뭐다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갔어요. 근데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종교가 카톨릭이더라고요. 여기는요 사실은 무슬림보다 카톨릭이 이런 우리 기독교의 방해가 굉장히 심합니다. 카톨릭이 먼저 들어와 있으면요 교회 못 짓게 해요. 근데 그 형사가 경찰이 카톨릭이라면서 온갖 이제 여러 가지 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다지면서 제 사진 다뭐 비자 여권까지 다 사진 찍어 왔는데 괜찮습니다. 뭐 하나님의 일에 충분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. 다만 동역자 여러분들의 기도 끝까지 교회 건축이 잘 마무리되고 제가 또 성지센터로 무사히 갈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. 귀한 시간 또 오늘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고요. 이번 또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동역자 분들의 기도가 살아있음을
제가 느끼고 갑니다. 아, 이따 저녁에 또 다시 한번 소식을 나누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